오늘은 그리즈리 하우스라는 곳을 방문할 예정입니다.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. 3,500원짜리 코골슬로입니다. 조금 가격에 비해서 빈약하네. 맛은 있는데? 오빠 단맛이 나는데? 응. 하이파이블로 치즈버거 이거 좀 맛있어. 블루치즈 버거입니다. 고르곤졸라 치즈를 사용했을 거고 프라이스하고 이거는 타르타르 같은데 여튼 그렇습니다. 패티 두 장에 치즈. 이거는 어니언 함박 스테이크입니다. 저희가 피클이 안 나오세요. 드시다가 피클 필요하시면. 어니언을 그릴 했고요. 계란 얹었고 파인애플 그리고 패티 그리고 밑에는 뭐지 이거? 자 먹어보면 알겠죠? 그다음에 이거는 가을릭 햄버거 스테이크. 가을릭은 가을릭 칩 똑같이 얇은 양파군요. 파인애플 있고 그 밑에 이렇게 있습니다. 패티 소환과 겉의 바삭함을 보여드립니다. 씹는 맛이 있는 촉촉함이네요. 간이 너무 슴슴해. 간이 없죠. 간이 산채물이야 짜게 먹나? 마늘과 마늘즙이 있는데요. 마늘즙은 바삭해야 되죠. 응? 조금 바삭한 거 있는데 눅눅한 바삭. 프라이스하고 이거는 타르타르 같은데 여튼 그렇고 이 소스 이건 뭐예요? 그 렌치 소스라고 해서 렌치 그 마요네즈랑 이제 화이트 와인 비네거랑 이렇게 해서 만든 이 혹시 블루치즈 넣었어요? 블루치즈 조금 넣었어요? 아니요 치즈는 안 들어가요. 내가 맞췄네. 두 번째 먹은 갈릭 햄버거 스테이크 촉촉하고 들어오면서 또 바삭함도 있고 맛있습니다. 그리고 아까 수제 버거에 이 렌치 소스인데요. 저는 그냥 마요네즈나 뭐 이런 건 줄 알고 타르타르인 줄 알고 그냥 안 먹었는데 렌치 소스랍니다. 되게 맛있습니다. 젊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크게 어필할 것 같습니다.